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명품 만들기 시작한 지 60회가 된것 같아요. 자, 그래서 60회 때뭘 해드릴까 그러다가 원피스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원피스 못 입으니까 마지막으로 원피스 하나 해드리려고 얘를 가지고 왔어요. 요번 컨셉은 뭐냐면 편함이에요. 편함. 그냥 아주 편해. 8899 이상 입어도 편한 옷, 55가 입어도 오버핏으로 굉장히 편한 셔링 원피스를 가지고 왔어요.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셔츠 만들 줄 아는 사람들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셔링 원피스예요. 자, 그냥 셔링, 앞에 셔링, 뒤에 셔링 잡고 요 부분을, 네크 부분을 이렇게 한 4cm 정도로 이렇게 따냈어요. 네크 부분을 4cm로 따내고 나머지 부분은 셔링을 잡았어요. 목 네크 있는 부분에 셔링을 잡아가지고 그냥 쭉이에요. 쭉이면은 너무 또 뚱뚱해 보일 수 있어서 끈을 하나 넣었어요. 옆에 벨트고리에다 끈을 하나 넣어서 조금 오늘은 진짜 편해요. 진짜 제가 입어보고 싶어요. 너무 편해요. 이옷 하나만 있으면 진짜 편안하게끔 가을을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 말을 안 할게요. 그냥 편해요. 옷이 굉장히 편하면서, 뭐라고 그럴까? 고급져요. 살짝 고급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살짝 고급져요. 전체적으로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우리, 셔링 원피스. 지금부터 한번 디자인 살펴볼게요. 자, 일단 앞에, 뒤를 한번 볼까요? 뒤를 봤더니, 자, 허리끈을 제가 잠깐 풀을게요. 아, 허리를 뒤를 풀었더니 풍성하게끔 셔링을 쫙 잡아놨어요. 와우, 고급져요. 럭셔리해 보여요. 자, 이렇게 셔링으로 딱 풀어서 롱기장이에요. 종아리까지 오는 롱기장으로 해서 그냥 샥 셔링을 해놨어요. 그냥 뒷부분만 봐더라도 그냥 럭셔리해 보여요. 자, 이렇게 놓으면서 뒷부분에 4cm 정도 따내면서, 네크를 4cm 정도 따내면서 셔링으로, 목 부분만 셔링으로 잡았어요. 자, 앞으로 와가지고 앞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앞에 부분에는 중심 부분에 단작이라고 하죠. 우리 셔츠 할때 많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을 단작이라고 하죠. 단작을 4cm 정도 단작으로 쭉 길게 놨어요. 앞에 부분에 셔츠 단추를 달았고요. 자, 옆에 부분에 주머니 없으면 허전하죠. 우리 핸드폰도 넣어야 되고 주머니 없으면 허전하니까 옆에 사이드 포켓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벨트, 자기천으로 벨트를 만들었어요. 5cm짜리 벨트를 만들어서 사이드에다가 벨트 고리를 만들어서 5cm짜리 벨트를 만들어서 가볍게끔 너무 퍼져 보여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끔 끝만 하나 이렇게 묶어주셔도 럭셔리해져요. 고급스러워지죠. 소매 부분에는 어깨 여기 끝부분에, 요 끝부분에 소매 윗부분에 셔링을 살짝 잡고 풍성하면서도 밑에 부분에다가 셔링을 잡고 밑에 커프스루 잡았고요. 바이어스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줬어요. 이렇게 셔츠 형식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폭은 넓어도 걸어갈 때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옆에 사이드 트임 하나, 스커트 옆에, 양쪽 옆에 사이드 마트임을 하나씩 넣었어요. 끝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만드는데 셔링을 잡고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만들어 입으실 수 있는 셔링 원피스예요. 일단은 하나 딱 걸치고 굳이 그거요. 단추 안 챙기고 안에다가 바지하고 이거 입고 그냥 걸쳐 입으셔도 굉장히 럭셔리할 거예요. 굉장히 고급스러울 거예요. 단추 풀어주고요. 티셔츠 하나 딱 걸치고 그냥 바바리 코트 같은 느낌으로 입으셔도 굉장히 예뻐요. 자, 이렇게 예쁘고 고급스러운 우리 셔링 원피스 지금부터 패턴은 겁나 어렵지 않을까요? 자,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패턴 뜨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을 떠볼 건데요. 자, 뒷부분에, 뒷목 전서부터 기장까지, 종아리까지 기장을, 115 정도 한번 놔볼게요. 기장을 115를 놓는데, 요 종이 자체가 115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제가 15cm 정도를 플러스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15cm 플러스라고 써놓을게요. 셔링 분량을 앞에 부분에 12cm 정도를 띄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카피. 드롭
패턴이에요. 드롭. 어깨보다 자기가 좀, 이렇게 어깨가 좀 더 길어진 드롭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자, 어깨가 이렇게 드롭 될 거예요. 얼마나? 10cm가 드롭 될 거거든요. 10cm가 커질 거예요. 자, 품은 5cm가 더 나갈 거예요. 5cm 나갈 거예요. 드롭 되면은 나간 거에 얼마? 70% 정도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엔 나간 거에 다 내릴 거예요. 5cm 또 내려줄 거예요. 5cm 나가고 5cm 내려줄게요. 직선으로 쭉 내려주세요. 자, 허리선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네크를 다시 그려주시는데요. 목 부분이랑 맞춰서 이렇게 다시 완만하게끔 이렇게 다시 그려주시고, 자, 네크를 그려주시고, 우리 단작이라고 칠 거예요. 단작이 있는 부분이 4cm짜리 단작, 4cm를 이렇게 따내 주실 거예요. 4cm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4cm를 그리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요거 단작이 앞 뒤판 좀 더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 주시면은 여기 부분에는 셔링이 들어갈 거예요. 셔링 들어갈 거고요. 요 단작에 이렇게 맞춰서 셔링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암홀 부분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자, 허리 부분에다가 허리 밑으로 벨트 고리 다를게요. 얼마나? 5cm짜리 벨트니까 전 6cm짜리 벨트 고리 표시할게요. 벨트 고리가 6cm 정도로 표시할게요. 자, 옆에 부분 편하게 트일 수 있도록 트임 밑에서부터 32cm 정도, 32cm 정도에다가 트임 표시 하나만 할게요. 트임. 아, 트임이 너무 너무 길다. 아, 나는 좀 더 높게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트임이겠죠. 자, 이렇게 놓으시면 뒷판은 끝. 자, 뒷판 끝났고요. 앞판 한번 가볼게요. 기장 밑에다가 딱 맞춰주시고, 얘 또한 밑으로 15cm 플러스 할게요. 15cm 플러스 할게요. 그 다음에 중심 부분. 자, 중심 부분 하기 전에 앞에 부분에 우리 단작이에요. 단작 부분 4cm니까 잘 보세요. 2cm 나가시고, 자, 중심선에서 2cm 나가주시고, 자, 2cm 나가신 게 2cm가 여기가 중심이에요. 2cm 나가고 또 다시 2cm 들어와서, 자, 요게 단작이에요. 중심에서 2cm 나가고 2cm 안으로 들어온 게 단작이에요. 자, 밑에 부분, 끝부분 잘 맞춰주시고요. 뒷부분에 여기 중심선 있었던 데다가 딱 맞춰서 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쭉. 그 다음에 이제 허리선 카피. 그 다음에 앞판 올라갈 건데, 우리 옆 다트 안 잡을 거기 때문에 2cm 내려주고 중심에다가 맞춰서 카피. 자, 이렇게 카피해 놓아 주시면 되고요. 어깨 부분, 끝부분 표시 자기 길게 연장해 주시면 되고요. 10cm 나가서 체크. 단작 이렇게 직선으로, 2cm는 직선으로 오고 위에 부분에는 이렇게 굴려 주시면 되고, 여기 또한 4cm로 똑같이 표시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연결. 자, 옆선 똑같이 맞춰 주시고요. 옆선 똑같이 맞춰서 카피해 주세요. 자, 옆선 하시고 6cm 내려와서 벨트고리 있고요. 그 밑으로 우리 2cm 내려와서 주머니 하나 표시할게요. 15cm 내려와서 표시 주머니, 요렇게 주머니 표시 하나만, 요렇게 주머니, 옆 주머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자연스럽게끔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놓으면 앞판이 됐는데, 지금 빠진 게 뭐가 있죠? 셔링 부분이 빠졌죠. 셔링 부분 빠졌는데, 뒷판은 직선으로 12cm 정도 오고 여기다가 놔주셔도 돼요. 그런데 네크는 여기다가 앞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잘라서 벌려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3cm 간격으로 하나, 밑에까지 쭉 하나, 또 옆에 3cm 간격으로 또 하나. 자, 또 옆에 3cm 간격으로 또 하나.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먼저 요거 따낼게요. 앞에 부 앞이에요. 이렇게 놓고 여기는 잘라서 벌려줄 거예요. 한번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잘라볼게요. 자, 얘는 단작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자, 조금 있다가 앞판 뒤판 붙여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3cm, 3cm 있던데 이렇게 자르세요. 자, 앞중심 이렇게다가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른 애 옆에다가 요 간격을 2cm 간격으로 벌려주시고요. 또 옆에도 2cm 간격으로 벌려주시는 거예요. 또 얘도 2cm 간격으로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얘도 2cm 간격으로 밑에나 맞춰서 이렇게, 자, 얘네들을 이렇게 끝에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놓아주시고 여기 부분 끝부분만 맞추시고, 자, 요거 잘 보셔야지 돼요. 얘랑 맞춰서 얘랑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 부분이랑 얘랑만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해서 여기 끝부분과 여기 시작하는 부분만 맞추셔서 이렇게 연결. 그리고 옆에 부분 여기다가 샤링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카피를 해 주시면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앞판은. 뒷판보다 앞판은 그렇게 풍성하진 않아요. 앞판은 셔링을 살포시 한 6cm 정도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고요. 뒷판은 그 대신 더 12cm 정도, 중량 24cm 정도가 잡힌 거기 때문에 뒤는 풍성하고 너무 많이 잡으면 너무 뭐 푸대자루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cm 정도만 잡아주시면 이렇게 패턴을 카피해 주시면 되고 밑에 기장 15cm 해주시면 되고 팀 부분 뒷부분이랑 똑같이 팀 옆팀 넣어주시면 되고 앞에 주머니까지 넣고 벨트 고리 넣어주시면 이렇게 하면은 몸판은 다 끝났어요. 자, 소매도 한번 바로 떠볼게요. 자, 이렇게 4cm 따내놓은 애는 어깨선을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소매 반 접어서 중심선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부분에 한 10cm 정도 밑으로 내려서 십자가를 클러스로 연결. 자, 우리가 산을 놔야 되거든요. 산은 진동백이 8cm, 이거 기억하시죠? 진동백이 8cm. 근데 진동을 우리가 아까 27cm 정도 진동을 놨어요. 27cm 정도 진동을 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8cm 빼니까 19cm. 거기서 어깨 우리 드롭 시켰어요. 얼마나? 10cm. 그러면 19에서 뺐으니까 9cm 정도가 산이 되는 거예요. 9cm 정도가 산이 됐어요. 9cm 정도 산을 놓으신 다음에 앞판을 가지고 와서 9cm에다가 딱 맞춰주세요. 9cm에다 맞춰주시고, 자, 여기 맞춰주시고, 여기 부분은 3cm 정도 튀어나오게끔, 여기 요 선과 여기가 나오는 요 길이가 한 3cm 정도 튀어나오게끔 해서 카피, 반만 카피해 주시면 되고요. 뒷판도 마찬가지로 어깨점에다가 맞춰주시고요. 여기도 3cm 정도 튀어나오게끔 놓고 카피. 자, 요렇게 돼 있는 애를 우리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위치에 체크. 8cm 위치에다가 이렇게 체크했더니 여기가 됐어요. 8cm 위치에다가 체크.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요 선과 만나게끔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8cm 가는 데다가 체크. 이렇게 체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8cm 가는 데다가 체크. 그 다음에 다시 곡자를 굴려서 8cm 가는 데다가 체크.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제가 항상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cm, 여기 10cm를 딱 직선, 여기는 직선으로 오게끔 한 다음에 얘랑 끝부분을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10cm는 연결. 자, 이렇게 놓으면 소매가 요게 드롭 소매예요. 그런데 소매 우리 여기 보면 셔링 들어가잖아요. 셔링 분량을 일단 먼저 소매 밑에까지 놓아 볼게요. 자, 먼저 소매 어깨가 10cm 있었으니까 위에서 10cm 빼고,
10cm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매를 28을 놓을 거예요. 28을 놓으면 여기거든요. 28에서 우리 커프스 넓이가 또 있어요. 커프스 넓이 4cm를 또 뺄게요. 그러면은 요 4cm를 빼서 놨더니 여기가 돼요. 자, 요렇게 기장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똑바로 내려줄게요. 여기서 똑바로 내려줄게요. 자, 여기 앞판, 뒷판이에요.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듯 지금 드롭 소매는 셔링 분량이 없이 딱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가운데를 딱 잘라요. 자, 옆에는 여기를 자를게요. 그렇게 하고 종이를 하나 양쪽에다 이렇게 대주시는 거예요. 자, 가운데 부분에 10cm 정도를 띄고, 10cm 정도를 띄고 고정을 하나 해줄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5cm 부분에다가 여기 부분에다가 중심 어깨 표시 넣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샤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샤링 잡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5cm 갔던 데서 여기서부터 샤링을 이렇게 샤링 잡아주시면 되고요. 밑에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도 샤링. 자, 커프스는 23cm짜리 커프스 4cm에 커프스 넓이는 4cm에 23cm 이게 커프스예요. 23cm에 여기 4cm짜리 커프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뒷부분에 트임이 있죠. 트임은 자, 5cm 중심과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놓은 다음에 체크하면은 가운데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에다가 딱 놓고 얼마나 7cm 정도 트임을 줄 거예요. 여기서 트임, 여기 셔링을 잡는데 여기는 23cm로 셔링을 잡겠지요. 셔링을 잡아서 여기 커프스를 딱 달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소매도 끝. 자, 소매 끝나면 됐고요. 자, 우리 벨트 넓이 5cm짜리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밑에 기장 플러스 15cm 저 종이 붙여서 안 했는데 여러분들 꼭 하셔야지 돼요. 이런 식으로 치면은 셔링 원피스를 여러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리퍼! 어? 그냥 큰 거 크기만 크지 뭐 패턴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요. 어? 저도 한번 지금부터 한번 패턴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뜬 게 맞았는지도 한번 궁금하니까 패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000원, 2,000원짜리 패턴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런데 요 패턴은 2,000원, 3,000원 이렇게 올라가요. 패턴이 세마가, 종이가 세마가 나가요. 3m가 종이로 나올 정도로 너무 긴 종이에다가 품도 커가지고 조금 요번에는 패턴을 2,000원, 3,000원서부터 올라가요. 1,000원서부터가 아니라. 자,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도 예쁘게 이렇게 입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봉제, 잠깐, 말봉제. 말로 봉제 한번 설명을, 순서를 한번 설명해 봐 드릴게요. 첫 번째가 재단을 해요, 일단. 자, 목 부분에다가 시접. 1cm, 어깨 부분에다 1.2 정도, 암홀에다가 1cm 정도, 옆에다가 1.2cm 정도 주시고, 자, 셔링을 잡고, 먼저 셔링을 미리 잡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미리 잡고, 뒷부분도 셔링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셔링을 잡아 놓고, 어깨 박고, 옆선 박고, 옆선 박으면서 사이드 포켓도 같이 만들어 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단자, 꺾어서 안에서 꺾어, 4cm니까 4cm에다가 뭐 1cm 더 줘서 꺾어서 박아서 스티치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매 셔링 잡아놓은 소매 옆선 받고 소매 암홀이랑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커프스는 미리 셔링 잡고 미리 소매 만들기 전에 해 놓으시면 돼요. 자, 먼저 바이어스로 트임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커프스 셔링 잡아놓은 다음에 커프스 달아 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크에 요 4cm짜리
단작이라고 할게요. 단작을 이렇게 한번 쭉 달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벨트고리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밑단 말아박아주시면 되고 트임도 한번 말아박아주시면 돼요. 티셔츠가 긴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너무 큰 것 같아, 림바. 그러면 좀 기장을 좀 줄이셔서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셔링 원피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더 예쁜 디자인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